보통 갱신보험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갱신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분 실비는 오히려 보험료가 떨어져요. 여보세요? 아, 아니, 보고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애기 그 태아보험 상담문을 남겨주셔서 네, 전화드린 인실의 박한나 팀장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네, 혹시 통화 좀 괜찮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뭐 문의 주셨는지만 10주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정일 9월 정도로 받으셨을 때도 혹시 며칠 정도로 받으셨어요? 9월 9월 첫 아이신 거죠? 일단 이제 보험사는 워낙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객님. 어린이 상품이 있다. 어린이 종합보험 상품이 있거든요, 고객님. 이 어린이 종합보험 상품은 뱃속에 있는 태아일 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이가 예정일이 9월이지만 예정일 맞춰서 태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게 좀더 빠른 조산일 수도 있고 해서 혹시라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에게 들어간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험을 미리 준비를 하신다라고 보면 되고, 그 태아보험으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종합적인 어린이 보험 상품, 이제 어린이 보험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파서 다쳐서 입원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입원비나 큰 질병으로 진단받았을 진단비들이나 뭐 수술비들, 그리고 뭐 상해보험에서 골절이나 화상 같은 다치는 거에 대해서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태아 특약을 하나 더 넣고 가입을 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태아 특약은 우리 아이가 혹여라도 이제 조산으로 인해서 조그맣게 태어날 경우에 인큐베이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된 입원비라든지, 그러면 아시겠지만 뭐 선천적인 질환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나 신생아 질병으로 치료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고객님. 그래서 이 태아 특약에 해당되는 것들은 정말 딱 신생아 때만 보장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아 특약은 1년 만기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태아 특약이 고객님께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면서 보험료도 같이 떨어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어린이 종합보험 상품은 그대로 아이 키우시면서 보장 받으시면 되는 내용이세요, 고객님. 또 하나는 우리 고객님 이제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아마 가입되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고객님도. 네, 이제 실비가 어쨌든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하거나 뭐 약을 처방받았을 때 쓰신 병원비를 돌려받으시는 보험, 기본보험이거든요. 근데 이 실비가 예전에는 뭐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특약으로 항상 넣어서 종합적으로 하나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실비보험이 아예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보험은 어린이보험 하나 하고 실비보험 하나 이렇게 세트로 가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님. 네네. 그래서 납입하는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몇 세까지 보장을 받게 준비를 해줄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고객님. 보통 20년 납입 설정 많이 하시고 30세까지 뭐 실비 포함, 뭐 태아 특약 포함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사이가 나올 거고요. 동일하게 20년 납입하시고 중간에 성인보험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아예 평생 100세까지 보장이 되게끔 준비하시면 보통 10만 원, 11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님. 혹시 좀 알아보시면서 가장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보장이나 이런 게 네. 조금 회사마다 틀리잖아요. 보통은 생명사 그리고 화재사 둘 중에서 생명사보다는 화재사 쪽으로 거의 준비를 하시거든요. 이유는 보장 자체가 조건이 훨씬 더 보장받기가 유리하게 돼 있어요, 고객님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아기가 이제 아파서 다쳐서 입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해당되는 입원비 1당이라는 특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입원비 1당 특약이 생명사 같은 경우 보통 3일초가 4일째부터 보장된 이런 단서들이 붙어요. 근데 화재사 같은 경우에는 다 입원한 첫날부터 보장을 해주는 조건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재사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회사가 태아보험 자체를 제일 먼저 시작한 현대회사. 거의 뭐 8, 90% 현대 진행하시고요. 딴건또 궁금한 게 없으세요?
실비는 갱신이요? 무조건 갱신이에요, 실비는. 네. 실비는 고객님,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비는 나라에서 관리가 되는 보험이라서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셔도 1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 바뀌는데 우리 보통 갱신보험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갱신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분 실비는 오히려 보험료가 떨어져요. 애기가 잘하면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고 병원 갈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객님. 보험료가 출생 전하고 출생 이후에 보험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자, 요게 우리가 태아일 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언제 출산할지 모르고 또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기간에는 저희가 보험료를 일부만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태아기간에는 13,380원 내시는 거고요. 출산하시면 그때부터 원래 0세 기준의 보험료인 2만 310원, 이렇게 납입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비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상해는 다쳐서 교통사고 입원하거나 운동하다 이런 다쳐서 입원하는 거 있죠? 입원하면 첫날부터 3만 원. 그리고 다쳐서 하시는 상해 수술, 뭐 뼈가 부러져서 하시는 골절 수술, 화상 수술, 혹시라도 얼굴 쪽에 넘어져서 흉지거나 해서 성형외과 가서 왜 레이저로 복원하는 수술 같은 것도 다 보장해드릴 수 있게끔 흉터 성형 수술비 담보 같은 것도 다 들어져 있고요. 예.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좋으세요? 네. 아, 감사해요, 고객님. 그러면 전화 끊고 제가 심사 올리고 바로 전화 드려서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드릴게요.